처소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쟁 일어나 다 망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은 없죠. 아멘. 전쟁을 일으키시면 오직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제 대통령 뽑는 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그 일꾼이 세우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정말 이제는 우리 한국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. 네.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세요. 자 승리합시다. 승리합시다. 할렐루야.